마이크 좀만 크게 해 주세요. 아, 예. 우리 기도하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 속히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고 또 살아낼 수 있도록 함께 또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이 말씀을 지켜 살아내므로 주님 오실 때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숨는 것이 아닌 기쁨으로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아버지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또한 마지막 때속히 일어날 일들을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예. 예수의 예수아의 이름과 또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어디에? 이마에. 이마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머리에, 얼굴에 한 가운데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마에 있다는 거그 머리에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또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예, 살아낸 자들인 것이죠. 그 여기 박혀 있는 거 이마에 박혀 있는 거야. 그분의 이름. 그분의 존재가 우리 머릿속에 박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14만 4천 명이 어디에서 있다고요? 시온산. 시온은 어떤 장소이죠? 시온은 보좌가 있는 곳. 예루살렘 가운데 그 보좌. 시온은 다이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이성, 다이스의 언약이 있는 영원한 통치의 언약이 있는 시온상 가운데서 그예수와 함께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 14만 4천 명이 함께 그 자리에 있겠다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가문의 영광이고 지구적, 우주적인 영광이 바로 그때 있다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영광 그 자체이신 예수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또한 끊임없이 경배하는 그분만을 바라보며 항상 예수 바라기로 예수님 바라기로 살아왔던 자들이 그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는 거예요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행하심 또한 그분의 심판하심을 경배하는 일이 그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한 14만 4천도 시온산에서 함께 그 보좌를 바라보며 보좌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께 경배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자 10편 53편 6절 읽겠습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실때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바로 그 환란 가운데, 또한 그 마지막 때, 그 엄청난 핍박 가운데, 그 마지막 때 핍박, 이스라엘의 핍박은 어떠한 개인으로서의 핍박이 아니라, 전 지구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피난과, 전 지구적인 유대에 대한 핍박, 멸절하기 위한 핍박이 있어요.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그 백성들이 참된 기쁨과 안식 가운데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구원 받은 이스라엘 숫자가 몇이에요? 14만 4천 명 많아요, 적어요. 예, 네, 적죠. 하지만 우리가 이거 14만 4천이 이스라엘의 전부인지 구원 받은 이스라엘의 전부인지 일부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또한 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자들도 나중에 14만 4천이 구원받고 온 열방이 구원받을 때 거기에 또 포함되어 있는 숫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14만 4천 명이 거룩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에 대한 증거를 지킨 사람 14만 4천 명이 먼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이라는 것은 핍박과 환란 가운데서 예, 주님께서 꺼내 주신 것이죠. 어디로 영원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그땅 시온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신다. 포로된 것, 바로 매여 있는 것, 아까운데 바벨론 가운데 매여 있는 것을 풀어 주신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야곱이 즐거하며 워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예, 야곱과 이스라엘은 같은 거죠.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게 반복어구예요. 강조하기 위해서 정말 기쁘고 기쁜 날이 바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때 일어난다. 바로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받아 나올 때 이반다는 것입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7장 4절이 또 중요하죠. 시작.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0 4만 4천이니 네. 자, 이게 언약을 보냐 못 보냐의 차이는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나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단이냐 아니단이냐는 뭘로 나뉘면 요한계시록 7장 4절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자, 예를 들어서 한국의 메시아다. 내가 한국의 메시아다라고 하면, 예, 이 여기에 나오는 내가 인천 받은 자의 수준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할때이 이스라엘 자손이 어디의 사람이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사실은 한국이야 하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예, 이단이라고 하는 거죠. 또 여기 뭐 시온, 이스라엘 시온을 시온이 과천이야 하면 예, 이단이 되는 거고 또는 뭐 홍콩이야, 예, 또 미국이야. 일본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단이 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의 언약을 변개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보면 다른 사람들 이제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 7장 4절의 말씀을 한국에서 요한계시록 분들은 말을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음 하고 넘어가요. 웅얼웅얼 제대로 말하시는 분을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래요?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볼수 없어요. 대체 신학에서는. 왜요? 이스라엘 인정해 버리면 뭐가 돼요? 예? 이스라엘 인정하게 되면 모든 성경을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구원의 스토리의 관점을 이스라엘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냐? 이것을 한 이것을 교회로 바꿔 버린 거예요. 여기서만 인친 받은 이스라엘의 인침을 받은 숫자는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각 자손의 각 지파 있잖아요. 무슨 지파, 무슨 지파에서 각 지파마다 일만 이천씩 구원을 받는 숫자 이런 이것을 다 통째로 싸가지고아 이것은 상징적인 거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거야. 그럼 상징적인 어떤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 그냥 성도의 상징, 열방의 성도의 상징. 근데 열방의 성도를 말하는 상징적인 숫자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냐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건 상징적인 숫자가 아니라 실제적인 숫자인 것입니다. 각 지파.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몇 명씩 각 지파마다 1만 2천씩 부르실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것을 왜 이렇게 확신하게 얘기해요? 분명히 요한 계시록에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 말씀에다 더하거나 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결단고 들어갈 수 없다고요. 여기다가 던다고 더하고 뺀다는 건 뭐예요? 내 의견이나 어떠한 예, 어 사견을 집어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말씀 그대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인침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각 지파 중에서 인심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개시된 것을 다시 영적으로 해석해서 묶으면, 풀면 으안 돼요 이미 풀려있는 것을 자 2절에서 5절 계속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다라 여기서 검은고는 이제 하프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냥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등이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는 것은 바로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서 즉 영적 어둠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어둠의 세력에 들어가지 않은 자인 것이죠. 전 세계를 지배하는 영적 어둠 가운데 들어가면서 거기에서 풍요와 또 어떠한 어, 그 것으로 완전 넉넉함을 포기하고 에, 정말. 하나님만 믿으면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계명을 지키며 살아낸 승리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말이고 흠이 없는 자들은 이때 마지막 때 거룩한 자들인 것이죠 그들이 바로 시온에서 예배하는 것이죠 시온의 보좌에서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네 장로들 앞에서 아멘, 그, 즉 어떤 말이에요? 보좌 앞에서 무슨 노래 불러요? 새 노래를 부르니 아멘. 네. 자새 노래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아멘. 새 노래라는 게 뭐예요? 새 노래 새 노래? 옛 노래 말고 새 노래? 네. 새로 작곡한 노래예요? 네. 갑자기 막 어, 영감이 떠올라서 새로 작곡한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라는 것은 바로 하늘과 땅이 하나된 새 땅의 가운데서 온전히 선포되는. 하나님의 언약적 완성의 노래. 그분의 경배의 노래가 바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죄가 멸하여진 상태. 하늘과 땅이 하나 된 하나님의 통치의 땅 가운데서 부러지는 노래가 바로 새 노래예요. 새 하늘, 새 땅, 새 예. 새 하늘 새땅 합치면 새 예루살렘.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새 사람. 새 사람을 입는 것이죠. 완전한 킹덤의 사람을 새 사람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새일 가운데서 새 노래를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다새새새새 이것은 다 무엇이다. 하나님과 땅이 하나 되어지고 하나님과 백성이 하나가 지고 하나님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 하나 되어지는 그 가운데 온전히 서 포는 것이 새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세 일을 행하신 가운데서 이루시는 것이죠.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킹덤을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3절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놀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르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이스라엘의 남은 자 어떤 자들이에요? 끝까지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환난에 굴하지 않고 살아남은 자가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 마지막 때의 성도가 바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이죠.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오로지 정직하게 살아낸 자라는 것입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뭐예요? 참말만 참 말만, 말만 한자가 정직한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진리만 말한 사람이 정직을 말하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것이고 살기 위해서 거짓을 말하지 않는 것 무엇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마지막 때 선포하는 자가 정직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 그러한 자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냐 1 4 절에 보면 시온의 백성이 되는 은혜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점점점점 어때요? 어, 느낌이.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합시다 점점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마지막 때 살아낸 자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구원의 가운데는 무엇이 있다 시온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다는 것이죠 6절에서 8절 계속 있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두려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이르렀음이니 이루,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악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에서 영원이란 단어가 나와요. 어디에 나오죠? 6절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황과 백성에게 전할 무엇 영원한 복음. 예.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 중에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음. 예? 예, 에이, 맞아요. 복된 소리, 기쁜 소식이죠? 진짜 기쁜 소식이 뭐예요? 복음. 복된 소리에 복된 소리. 비오케이. 예, 비오케이. 사, 비오케이 사운드예요. 예 뭐예요? 복음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킹덤의 완성이 뭐예요? 영원한 복음. 왜? 킹덤은 1년짜리, 2년짜리가 아니라 몇 년짜리? 영원짜리. 영원. 끝이 없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증거하는 것이, 그 천사가 선포하는 거예요. 이 천사의 직업은 뭐냐면 선포하는 파수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나타난 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냐? 자. 천사가 7절에 보면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가진 자가 선포하는데 무엇을 선포하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자가 선포하는 게 마지막 때 무엇이에요? 심자로 시작하고 판자로 끝나는 것 심판 네. 복음을 가진 자,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심판은요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 환난 당한 자들에게는 무엇이냐 진짜 복음이에요. 와 드디어 때가 됐구나 이 힘듦에서 이 눌림에서 억울하면서 믿는자가 마지막 때 가지고 있는 죄명이 뭐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증거하는 죄밖에 없어. 근데 이것 때문에 환난 당하고 어, 굶주림 당하고 하니까. 너무 억울하고 슬프고 힘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견뎌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이죠. 근데 천사가 선포하는거예요 이제 심판이 이르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아, 주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의 억울함이 풀릴 때가 되었군요 우리의 모든 눌림이 이제는 씻어질 때가... 대군요 하면서 그때가 우리는 안심의 시간이고 기쁨의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북한 주민에게 북한 주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 북한 주민에게 복음이란 뭘까요? 복음이란 표현이 그렇지만 북한 주민에게 지금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예? 김정은 정권이 공산당이 완전히 무너졌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그 정권이 무너졌다 하면 그 거기에서 정말 그 어둠 가운데서 지하교회 성도들은 정말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기쁜 시간이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고 하는데 에? 북한 정권을 심판하셨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애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정권에 들어가 있는 자들, 악의그 우상 시스템에 들어간 자들은 예. 그럼 좋았지만 심판한다면 그들은 애통 정말 애통하고 아프겠지만 주님을 믿는 자들은 어때요? 기뻐하는 것이죠. 드디어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다.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러한 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오시는 타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팔절 보면 둘째 천사가 또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그가 음란함으로 자 바벨론의 음란 영적 바벨론의 음란은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 음란이라고. 예. 그리스도의 신부가 온전히 신랑 대신 예수화를 바라보지 않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음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란으로 나아가면 무엇이냐, 무엇이냐, 진노의 포도주, 진노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진노의 포도주는 진노에 취한다는 것이죠. 진노 받을 짓을 받 짓에 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시스템 가운데, 젖 그리스 시스템 가운데서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자 말씀을 이사야 21장 8에서 9절입니다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여이르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아멘. 바로 이사야의 핵심 내용은 뭐예요?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인 것이죠.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무엇의 회복이에요? 에덴의 회복, 킹덤의 회복인 것이죠. 주님 언제까지? 이대로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이 악한 이 바벨론 가운데 이 영적 바벨론 가운데 두시렵니까? 언제까지 저 사악한 저 우상에게 절하게 냅두실 겁니까? 라고 선포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파수꾼 파수꾼들이 사자같이 물어주는 거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구절에 보니까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바로 킹덤의 킹덤의 군대들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함락되었도, 어? 함락되었도. 이 내용하고 저 위에 있는 팔그팔 그 절에 있는 뭐가 똑같은 거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예. 그래서 이사야하고 유영계실록도 이제 세트죠. 그래서 무너졌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로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무엇이냐?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또 믿는 자들을 미혹하는 세력이라는 것이죠. 전 세계를 미혹하는 모든 민족과 종족을 미혹하는 그 세력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 오, 51장 7에서 10절입니다.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기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올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황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아멘. 자 시온에서 우리 여호와의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자. 이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파수꾼이 하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 바로 바벨론을 멸절시키실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 일을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바로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했던 그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은 바로 예루살렘, 이스라엘, 시온에 있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계속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듣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전에 섞인 것이 없이 순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새터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반낮 쉬지 아 짐을 어찌 못 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세째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경고를 합니다. 자, 뭐라고 경고해요?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즉 음란죄를 저지르고 또 이마에나 손에 표 무슨 표? 짐승의 표. 뭐죠? 666 표죠? 네. 그러니까 이마이나 손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무엇을 받는다?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 즉 진노가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표는 융6 6표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물건을 매매할 수 있는 경제 시스템이라고 하였습니다 옛날에 바코드 나왔을 때 이게 융6 6표다 그랬었잖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때는 언제예요? 이 짐승의 표가 우리에게 박히는 때는 언제예요? 시온 가운데서 예루살렘 가운데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적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다. 어디에서? 예루살렘 시온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전 세계의 통치자로 나오는 자가 있으면 그때가 성도에게 큰 환난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있으면 그때 뭐, 뭐 표를 주려고 그래 어? 어디 손좀 내밀어봐요. 내밀면 안 돼요. 그때딱 됐을 때, 예, 이거, 이거 안 받으면 애들 가르칠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받으면 애들 밥을 먹일 수가 없어요. 이거 안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때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경제를 저크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모든 경제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그때는 이마에나 이거, 이것을 찍어야, 여기나 여기다 찍어야 어떻게 돼요? 경제 시스템을 할 수가 있는 거, 매매를 할수 있는 거야. 학원 학원 가서도 매매를 하려면 해야 돼. 그런데 그것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 하지 마세요. 그리고 혹시 이때 되면 옆에서 하려면 여러분 절대 그등 때려서라도 안돼안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냥 사망이 아니라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언약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10절에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새세토록 올라가리로다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밤낮 쉬지 못하고 이제 지옥 가운데서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3 4장8절에서1 0절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시온하시는 해라. 에돔의 신애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붙는 역청이 되며 낮에나 밤에나 꺼지지 아니하고 그 연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새새 황무하여 그리로 지날 자가 영영이 없겠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신원의 날. 즉 보복의 날 모든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멸하시는 날 여기 또 애돔으로 되어 있지만 애돔은 또한 이방에 대한 예피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즉이 모든 주님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서 있지 않는 이방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심으로 영원토록 지옥 가운데 두신다는 것입니다 자 12절에서 20절 계속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멸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이르되,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렇습니다 아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 또 다른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가진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네,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틀에 넣음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전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온이600 스타디온은 온 이제 온 이스라엘 땅에 또온그새 예루살렘 땅에 이게 퍼지는 엄청나운 양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어디에 있다? 여기에 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살아내기 위해서는 딱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에 대한 믿음. 계명이 뭐예요? 계명.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또한 온전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슬 사랑 가운데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킴으로써. 예, 온전히 마지막 때를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자, 자, 13절 봅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후로, 잘 들으세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이제 복 받는 사람들이 이제 풀어지는 거예요. 복 받는 사람들. 지금 이후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먹는 자는 복이 있다. 즉 복이 있다는 것은 어디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의 보좌에 함께 있게 되는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 복 받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복 받으라 하는 소리가 어디서나나 이렇게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보, 어, 지금부터 죽는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어요? 위에 보니까 흰 구름도 있고 또그 구름 위에 또 올라가서 보니까 뭐가 있어요? 구름 위에 인저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과 같은 분, 예수님이 앉으신 것이죠. 그 머리에는 뭐가 있어요? 금멸류가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다라. 금 면류관 통치자의 통치의 면류관 갖고 손에는 무서운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을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천사가 이제 시간 지키는 타임 천사예요. 하수꾼 전사인 거죠. 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 익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백성을 거두시 없어서 하면서 그 낫을 휘두르게 하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1 6절 보니까 어떤 어떻게 돼요?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자 이게 원 내용이에요. 무슨 내용이에요? 다시 돌아가면 자 13절에 보면 그 분이 그 분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목소리. 그러니까 이거 13절은 어떤 분이 말씀하신 거냐면 14절의 분이 말씀하신 목소리예요. 자 지금부터 죽는 자는 복이 있다 하고 뭐 하셨어요? 지금 낫을 휘두르셔. 그럼 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를 모으시는 것이냐 순교자를, 뭐 지금 순교자의 피를 모으시는 사건이 바로 낫을 휘두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순교자의 피를 모으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18절에 보면 예리한 노슬, 내 예리한 노슬을 땅에 포도기를 거드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또 다른 천사를 통해서 또한 그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즉, 그러니까 그 순교자의 피로 말미암아, 순교자의 피를 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게 하여 이루시는 사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돼요? 틀이 예, 그, 그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거죠. 순교자의 피를 모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거야. 자, 여기서 죽는 자들은 뭐가 있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 죽는다고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뭐가 있기 때문에. 예, 13절에 복이 있기 때문에. <laughs> 복이 있기 때문에 예, 마지막 때후 3년 반 가운데 적그리스도가 다 미혹됨 미혹시키고 또한 성규자를 또한 죽임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저주가 아니라 그때 죽임을 당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다?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4장 26에서 29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엔 이삭이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 것과 같다라고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곡 그러니까 이것이 추수의 때가 곧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익은 곡식을 거두는 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 우리가 알지 못한 때그 나라가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을 해야 되냐 성장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교회 크기가 성장해야 되요? 예, 물론 그것도 은혜롭죠. 무엇이 성장돼요? 우리가 영적 성장이 반드시 있어야만 마지막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영적 성장이라는 게 뭐예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온전히 속해 있는 것이 바로 마지막 때 우리가 살아내한다는 야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또한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속히 이루어질, 급박하게 이루어질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사인으로 주셨고 이 말씀이 곧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믿고 마지막 때를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 4장 바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시온에서 이루실 영광의 날 바로 모든 백성을 모으시는 것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냐 마지막 때 환난과 핍박에 굴하지 않고 살아남 백성 바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모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어,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내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순교자의 피를 모으시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미혹되지 않게 하십시오. 온전히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으로 보고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버지 말씀 그대로 봄 가운데서 마지막 때를 살아내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복을 받기 원합니다. 영원한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주님의 통치 이것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 아버지 분별하게 하십시오. 사단의 적 그리스도의 그 미혹에 하나님과 같고 하나님과 같이 보일지라도 사단인 것을 우리가 분별하게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분별함으로 우리가 깨달아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가족 가운데 또한 자녀 가운데 하나님 또한 이웃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마지막 때를 준비되는 어 온전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말 주님께서 어그 성도의 그 피를 모으시는 그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과 기쁨으로. 주님의 그 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